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11페이지 몇 페이지? 111페이지 적중 사례 및 예상 문제 이렇게 한번 보면 자, 1번 보면 정지의 해제 틀린 거죠. 이렇게 나오시죠. 그지? 그럼 자, 거기에 몇번 갑니까? 4번. 몇 번? 4번. 여러분 4번은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서 봤습니까? 4번 어디서 봤노? 해제 해제. 4번은 이게 딱 보면서 읽으면 안 되고 4번은 그 1번에 4번은 어디에서? 해제에서 어디서? 해제에서 행사 해제권의 행사에서 그지? 1. 도달주의 2. 불효시행이 3. 여기서 나오지.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근데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최고하면서 그 일정한 기간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핵심 단어 하겠다 무슨 조건 그렇지 근데 그 해제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고 그거 여기서 나온 거지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안 하면은 이행 최고하면서 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한 거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막 쓸데없는 듯이 나오는 게 아니고 딱 그게 그러면 여러분 그 1번에 3번 있죠? 1번에 3번 우리 공탁 이거 안 배웠잖아요. 공탁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채무자가 갚으려니까 채권자가 안 받는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정하는 기간에 맡기면 채무 이행한 것처럼 되는 거 그게 공탁이거든. 안 배웠잖아요. 뭐가 아니다? 그렇지 답이 아니다고. 배운 것 중에 항상 이렇게 배운 것 중에 답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럼 5번도 여러분 뭐 다수설이다 해놨잖아요 5번은 그건 절대로 답이 아니다 와 우리 학설 안 배우거든 그게 요 4번이 답이라고 4번이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한다 자 그다음 요 2번은 다음 편 넘어가서 2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2번은 그지 2번은 이게 그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다 이게 2번 한번 읽어봐라 A는 B가 A 소유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에 팔아주면 A 소유의 누구 소유? 동인은 같은 사람 A 소유의 누구? 을 건물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근데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갑과 을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 갑과 을은 물건이고 보통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갑과 을은 사람이고 물건은 뭐 A, B 이렇게 하는데 이 거꾸로 A와 B가 누구? 사람이고, 갑 건물과 을 건물, 이렇게 뒤바꿔 놨다고. 그러니까 사법시험이거든. 이거 사법시험에 나온 거라고, 옛날에.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자. 이거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쭉 읽으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하죠. 그럼 자, 1번은 뭐고 다시 본문. 주어가 몇개 나왔노? 두개 나왔잖아요. A는 B가 두개 나왔잖아요. 원래 이게 지금 좀 줄여놨는데,
자, 가로한다. 주어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한다. 어느 거? B가 가로 열고, 어디가? B가 A 소유의 갑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에 팔아주면 가로 닫고, 팔아주면 그까지가. 다시. 그럼 가로부터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항상 앞으로. 그러니까 민법은, 자, 이제 만약 오늘 민법 문제 풀이 시간이잖아요, 그지? 민법 문제 풀이.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 뭐 인터넷 보면 그냥 막 문제만 풀면 실력 올라갈 건 택도 없다. 안 올라간다. 문제 풀이는 뭐가 돼야 되냐면, 민법 문제 풀이는 첫째 국어가 돼야 된다, 이게. 뭐가 돼야 된다? 국어. 두 번째, 쟁점. 요거는 이제 천일생이가 이야기하는 문제풀이다. 국어와 뭐가 돼야 된다? 쟁점. 쟁점을 가지고 옳은 거 찾아라 하면 옳은 거 찾고, 틀린 거 찾아라 하면 틀린 거 찾고, 이렇게 한다고. 국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쭉 읽으면 이거 답못 맞춘다. 일단 문제 파기 안 되잖아. 그러면, 자, 주어 두 개가 나오면 뭐 한다? 가로. 뭐가? B가 A의 갑 소유 건물을 1년 내에 1억 원에 뭐 하면? 팔아주면 가로 닫고. 그러면, A, 다시 가로 밖으로 나온다. 다시 밖으로. A는, A 자기 소유 건물, 동인, 같은 사람. 요 동인은 누굽니까? A. 소유의 을 건물을 뭐 하겠다?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B에게.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 얼마에 팔아주면? 1억 이상에 팔아주면. 그지? 자, 그럼 이게 팔아주면, 자, 여러분,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죠. 또, 핵심 단어 찾아라, 거기서. 조건 기한. 자, 잘 봐라. 내가 죽으면 이집 주겠다, 조건 기한. 확집은. 뭐가 주겠다가, 내가 죽으면 이게지. 죽으면 죽겠다. 이건 기한이죠. 죽잖아.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근데 내가 10년 안에 죽으면 이집 주겠다 하면은 조건이지. 여기도 어디에 동그라미? 그렇지. 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몇년 내에. 그래서 조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팔아주면 을을 주겠다. 정리한다는 계약. 이건 정지 조건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이지. 팔면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팔면 주겠다. 정지 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여러분 그죠? 그, 가등기 할수 있는 거. 가등기 할수 있는 거. 시기부 권리와 정지 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 줄여서 시정. 이건 등기법에도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건 지금 아까 정지조건부 권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등기 할수 있다? 가등기 할수 있다. 1번. 그래서 1번은 1억 이상 팔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아유. 자, 1억 원에 팔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이 되기 전에 A의 과실로, 누구의 과실로?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B가 1년 내에 1억 이상을 팔면 A는 B에게 이제 을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물건 못 주잖아요. 을못 주잖아요. 못 주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의무 진다. 맞죠? 예. 그러면 2번, 계약을 할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된 경우, 자,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뭐된 경우? 소실된 경우. 이건 원시적 불능. 이건 유효무효, 무효. 원래 이거 아닌데 약간 변형된 거다. 원래 이게 아니고, 이게 길다고. 근데 이게 지금, 줄여놓은 거다, 이게. 책 만드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B는 갑 건물을 1억 원에 팔수 있는 여부가 결정이 되기 전에 을 건물에 대해서 뭐, 자기에게 권리를 등기해달라고. 이거 가등기. 여기서 등기는 무슨 등기? 가등기. 해달라고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B가 1년 내에 값과 물을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끊고 A가 타인에게 이미 값과 물을 9천만 원에 팔아버렸다. 이걸 뭐 여러분 그죠? 조건 성취어제. 무슨 어제? 성취어제. 이미 팔아버리고 없다. 이런 경우 B는 A에 대해서 을 소유권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5번 B가 1년 내에 값과 물을 1억 원에 판 경우 정년은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그까지 맞죠? 자 원래 조건은 원칙적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급하지 않는다. 근데 아까 뭐로써? 특약으로써 소급시킬 수 있다. 근데 특약으로도 소급하기 발생할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오리지널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변형된 건데 문제가 요렇다. 아까 그럼 본문 그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자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한 건 뭐야? 너 주어 두 개가 나오면 뭐해라? 가로해라. 다시 본문 한번 본다. 누가? B가 A 건물을 A 소유 갑 건물을 몇 년 내에? 1년 내에 1억 원에 팔아주면 그게 핵심 단어는 몇 년 내에? 1년 내에. 그래서 조건 1년 안에 팔 수도 있고 못 팔 수도 있고. 그럼 팔아주면 누구? 가로 밖으로 나와서 A는 A 자기 소유의 뭐 을 건물을 주겠다. 팔면 주겠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줬다가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정 꼭 기억한다. 시기부와 정지조건부는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할 수 있다. 자 오른쪽 갑니다. 3번 갑니다. 옳지 않는 거. 자 옳지 않는 거. 자 아까 했죠. 아까 자 고개 들고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천일생 정지조건이 붙어있다. 누구? 천일생 맞습니까? 주고 싶어한다 안 주고 싶어한다 안 주고 싶어한다. 그럼 정지조건이라는 사실 정지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 효력을 부정하는 자 입증.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성취 나오면 여러분 시계 받을 여러분이 시계 받을 사람이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자 1번 핵심 단어 3번에 1번 그렇지. 어디에다 줄치해야 되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그게 핵심이지. 핵심 단어 정지 조건이 핵심입니까? 성취가 핵심입니까? 성취되었던. 그럼 아까 그거는 누가 입증? 빨리. 여러분 시계 합격, 시계 받으려면 합격한 사람이 시계 합격했어요. 여러분 뭐 효력을 뭐 하는 자? 그렇지. 효력을 주장하는 자 해야지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증명하면 OX, X. 그래서 1번에는 핵심 단어는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게 핵심이다. 그럼 2번은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 아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 누가 입증? 천일생. 효력을 뭐 하는 자? 효력을 뭐 하는 자? 효력을 뭐 하는 자? 부정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그래서 조건 존재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걸 주장하는 자, 천일생. 같은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다른 말로 고치면 효력을 뭐하는 자, 저지하려는 자, 부정하는 자, 또는 조건 존재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같은 말이다 전부 다. 그래서 1번 틀리고 2번 맞다. 1번, 2번 요것 때문에 설명한다 지금. 자, 1번은 어느 게 핵심? 성취. 여러분 성취는 여러분 시계 받을 여러분이 효력을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 유지하려는 자. 그 다음에 2번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천일생이지. 그걸 다른 말로 효력을 뭐하는 자, 부정하는 자. 지금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해야 되는데 1번, 2번 잘 나온다 요즘. 그 다음 3번은 여러분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하면 마이너스. 해제 조건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뭐? 플러스. 그 유효인데 유효를 뭐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은 전부 다 4번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 다음에 5번은 조건이 불법하면 103조 무효. 뭐 얼만큼 무효? 전부가 무효. 무조건. 뭐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자, 조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6번. 6번에 4번 갑니다. 4번. 핵심 단어.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이행. 다시 뭐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개 들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 조건 기한. 기한. 그렇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안 어렵다고 이게. 무조건 해설 보고 하면 안 되고 해설 안 보고. 해설 자꾸 보면 안 된다. 해설 안 보고 내가 자꾸 배운 거 가지고 배운 거 내 배운 걸 가지고 끼워 맞춰라고.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 여러분이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자 9번 요즘 잘 나오는 건데 자 9번 기한이 이게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기한이 이걸 가지는 채권자세 쌍방에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이걸 포기할 수 있다. 뭐를 배상하고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 을 위해 다른 채권자 병에게 동일한 부동의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죠. 그럼 선순위에게나 자기에게 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어쨌든 실행되면 자기가 먼저 배당받으면 받기 때문에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저당권 후순위 설정해 줬다. 선순위는 아무런 피해가를 보지 않는다. 그게 중요하다. 채무자인 갑이 저당권자 을 위해 다른 채권자 병에 동일한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래 갑은 을에게 기한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고 여전히 주장할 수 있다. 왜? 후순위 설정해 주더라도 선순위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 꼭 기억한다 이거. 되겠습니까? 여전히 갑은 을에게 기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한이익 상실 특약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판례는 무슨 건적? 형성 건적 꼭 기억한다. 무슨 건적? 형성 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어떻게 한다? 추정. 자 여러분 보죠. 형성 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 정지조 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하고 자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청구하는 거 기한이 안 돼도 청구하는 거 그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좋다.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채권자가, 채무자가 알아서 이행해야 되고, 누가 알아서? 채무자가 알아서 이행해야 되고, 안 하면은 바로 채무불이행이 되어서 실행하는 거, 그걸 무슨 조건적?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등이야. 채권자 의사표시와 관계 없이 누가 당연히 알아서? 채무자가 알아서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 되는 거 이걸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근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일단 누가 지적해야 된다. 채권자가 야, 너하고 나하고 정한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빨리 이행해 하고 누가 채권자 의사 표시를 기다렸다가 채권자 의사 표시가 있어야 그다음에 채무자가 이행 안 하면 불이행이 되는 거 그걸 무슨 건적 형성권 그 우리 판례로 확실한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누가 뭐 누구의 의사 표시가 있고 난 뒤에 채권자 기다렸다가 의사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행 안 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걸 무슨 건적 형성권적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채권자 의사 표시와 관계없이 당연히 누가 알아서 이행해야 되고 채무자가 안 하면 바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 그걸 무슨 건적 정지조건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두 개 꼭 기억해야 된다. 형성권은 확실한 거 판례 무슨 건적 형성권적 확실한 거 그지? 그래서 3번은 추정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가는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의 경우는 자 쭉 설명해놨죠. 잘 모르겠죠. 뭐가 아니다? 답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만약에 문제 풀 때. 근데 이건 뭐 이것까지 잘 나오진 않겠지만 한번 보면 자, 특약이 할부 채무인 경우에 뭐의 채무인 경우? 할부. 여러분 나누어서 이해한 특별한 상염 1의 채무 불이행은 있으면 채무 전액이 아니고 그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서만 그 할부 그거 1회 채무불이행은 전액 고개 틀렸다. 전액이 아니고 그 해당하는 채무. 뭐 하는 채무? 해당하는 채무. 여러 개 나누는 경우에
A, B, C, D 네번 나눠서 사회 활보했다고? 그러면 그두 번째 채무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에 발생했다 하면은 은어가 두 번째 그것만 기한익 상실 특약이지 전액에 대해서 기한익 상실 특약 OX, X.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은 경우 줄치고 무슨 조건적? 정지 조건적이지.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요거는 무슨 거냐? 채권자의 무슨 표시 없이 의사표시 없이 누가 당연히 이행해야 되고 빨리 채무자가 이행 안 하면은 바로 도래 효과가 뭐 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하지. 되겠습니까? 예. 그게 뭐 그렇게 어쨌든 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건적, 형성 건적 그거 꼭 거의 암기하다시피 기억해 놔야 된다. 근데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은 자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 특약이냐 형성권적 기한익 상실 특약이냐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나눈다?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고 난 뒤에 채무자가 이행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되는 거 이걸 무슨 권적? 형성권적. 그럼 채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누가 알아서 당연히 이행해야 되고 채무자 안 하면은 채무불이행되는 거 이걸 무슨 권적? 정지조건적 기한익 상실 특약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나누어서 이행하는 할부 채무인 경우는 해당하는 채무만 기한익 상실 되겠으면 뭐 하는 것만 해당하는 채무 저 전부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채무 해당하는 채무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런 거. 그다음 118페이지 10번. 자, 기출 문제인데 30회, 그죠? 작년에 나온 건데, 요렇게 나온다. 올해도 작년처럼 나온다. 선생님,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와요? 어떻게 나올 것 같았습니까? 어렵게 나온다, 무조건. 선생한테 물었다? 쉽게 나온다, 안 한다. 무조건 어떻게 나와요? 어렵게 나와. 왜? 어렵게 나온다 했는데 쉽게 나왔다? 괜찮다. 와, 기분 좋았으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쉽게 나온다 했는데 어렵게 나왔잖아요. 선생 때려 죽인단다. 왜? 네 말 믿고. 선생 말 믿지 마라. 믿지 말고. 책 내용만 선생 말 믿고.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선생 말 믿지 마라. 그럼 물으면은, 저한테 물으면 무조건 어떻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근데 진짜 어렵게 나온다. 이번에 여러분 감정평가사. 우리 부동산에 관한 시험은 무슨 평가사? 감정평가사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이번에 어렵게 나왔습니다. 민법. 그 다음에 또 민법 나오는 거 주택관리사. 엊그저께 7월 10일 날. 무슨 관리사? 여러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어떻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무슨 중개사? 공인중개사. 어떻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그냥. 이 두 개 어렵게 나왔다. 이미 이건 시행됐다. 올해 어떻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 어렵다 싶다. 뭐가 기준이고? 없지. 작년처럼 나온다고. 쉽게 없다고. 쉽게 나오는 건 내가 공부하면은 어떻게 쉬운 거 공부 안 하면 어려운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선생한테 물으면 이게 어려웠냐 쉬웠냐 그냥 작년처럼 나왔다. 근데 왜 올해 뭐라고 코로나라고 학원에 나온 사람 학원에 잘 안 나오고 공부한 거 인터넷 가지고 공부하니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는 것보다 인터넷 공부하면 훨씬 더 효율이 떨어지거든. 뭐가 떨어진다고?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한 양이 보통 때 비해서 시험은 보통 때처럼 출제했다고. 출제하는 사람이 어렵게 출제한 게 아니라 선생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근데 이제 공부 시험 치는 사람이 어떻게 느껴졌다? 어렵게 느껴졌다고.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고 그냥 작년처럼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고 또
여러분, 늘 결석하지 않고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인터넷 듣는 사람은 또뭐 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매일 자기가 뭐 인터넷, 올라오는 거 4개씩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괜찮은 거지. 그러면 시험에 뭐 한다? 합격하고 어려, 내만 가고 또 시험 칠때 내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 치는 모든 사람이 어렵다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럼 제일 억울한 게 나만 당했다 억울하지. 내만 당했다 억울하잖아요. 시험 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당했다 억울할 거 없지. 왜? 그래 생각하면 된다고. 자, 10번 이렇게 나온다. 30회 한번 봐봐라. 쉬운지 어려운지. 옳은 것. 해제 조건, 조건 성취 한 때부터. 맞죠? 예. 그럼 1번은 해설하면 조건, 해제든 정지든 성취 언제부터? 그때부터. 원칙 소급하지 않는다. 자, 근데 때부터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의대 동그라미, 해제 조건 동그라미 맨 끝에 스스로 발생한다가 아니고 뭐 한다? 소멸한다, 잃는다 나와야 된다. 다시 해제 조건 동그라미 맨 끝에 뭐 한다? 그때부터 뭐 한다? 소멸한다, 잃는다 나온다. 발생한다 나오면 발생 그대로 살리면 앞에 뭐가 해야 되노? 정지 조건 이렇게 가야지. 또 나왔네. 작년에도 나왔다 이게. 잘 나온다. 요즘 책을 내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게 원래 어려운 지문인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하면 아까 무슨 건적? 형성건적. 추정, 추정. 꼭 기억한다. 본다 하면 틀린다. 그럼 1번, 2번 잘 모르겠다. 그럼 3번 아는 거 가지고 푸는 거지. 성취할 수 없는 것,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뭐? 무효. 확실하네. 3번 정답. 이렇게 하는 거지. 1번, 2번 잘 몰라도. 모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확실하게 할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불확정한 사실을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한다. 가을이 되면, 이거. 뭐가 되면? 가을이 되면, 그건 불확정 기한이잖아요. 예? 가을까지 갚아라. 가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 근데 가을은 확실히 오잖아. 그지? 그, 불확정한 사실 발생 시기를 기한으로 했는데, 그 발생 사실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거 중요하죠? 뭐 하게 됐다? 불가능하겠다. 기한은 뭐 하는 거로 본다? 도량 거로 볼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상계 조건 X, 기한 X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얘기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물권 들어갑니다. 자, 물권 갑니다. 120페이지 물권. 자, 2번 갑니다. 120페이지, 2번. 몇 페이지? 120페이지. 몇 번? 2번. 자, 물권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거. 1번에 2번. 자, 여러분 1번에 2번에. 2번에 몇 번? 2번. 여러분 요거 물권 하면은 무조건 물권은 성립시. 물권은 무조건 성립시다. 물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시에? 성립시에 특정 현존 독립성 있어야 되고. 그다음 채권 하면은 무슨 건? 채권 하면은 장래 이행시까지.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 그래서 물권 나오면 무조건 무슨 시에? 성립시에 채권은 장래 이행시까지 확정 가능. 그래서 여기서 이 채권 하면 계약이다 말이지, 계약.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해서 그대로 뭐하다?
6효. 요거 꼭 기억한다. 그러면 우리 보통 법률행위 하면은 주로 이제 이거 계약을 가리킨단 말이지. 그래서 법률행위는 언제까지만? 이행시까지만. 그러면 성립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냐? 그렇지. 성립시에는 방법과 뭐만? 기준. 나중에 이행시에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나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성립시에 방법과 기준은 언제 정해져 있어? 뭐 할 수 있는가?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 그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 2번. 2번에 2번. 몇 번? 2번에 2번. 물건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도 승립할 수 있다. OX, X. 핵심 단어. 물건은 장래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물건은 무조건, 이게 나오지. 물건은 나오면 무슨 시에? 승립 시에. 채권, 계약, 법률행위 나오면 무슨 내에? 장래에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핵심이라고, 여기서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4번 갑니다, 4번. 자, 물건에 관해서 옳지 않은 거. 다 맞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자, 고개 들고. 여러분, 처음에 건물 지은 사람은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그 외에는 부동산은 등기 안 하고, 소유권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양수인 절대로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죠? 수목은 등기 안 하고 무슨 방법만 갖추면? 명인 방법만 갖추면 소유권 취득하고 이전 받은 사람도 역시 무슨 방법을 갖추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등기가 돼야 무슨 이전 등기가 돼야 무슨 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왔을 때 관습법상의 물건 나오면 딱 세 개. 관습상의 물건 나오면 딱 몇 개? 세 개.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또 동산의 양도담보, 그 세 개. 외에 관습상의 물건이다 나오면 무조건 OX, X. 그래서 여러분 그 4번에 옳지 않은 거 4번 간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주어. 자, 어느 거?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 없다. 물건을 취득한다. OX, X.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 5번 꼭 기억한다. 여러분 지상권은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이다. 특히 지상권의 양도, 무슨 권의 양도? 지상권의 양도 절대적이다.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자,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5번. 여러분 5번은 물권법정주의 185조. 몇 조? 185조 물권법정주의. 이건 강행규정. 어디에? 법률 또는 관습법 있는 것만 인정하고. 그럼 딱 정해져 있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합의, 새로운 종류, 새로운 내용, 새로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OX, X. 그렇지. 그거 틀린 거 5번. 당사자가 물건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정하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는 거, 다른 내용으로 정하는 거 하면 OX, X. 다른 내용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OX, X. 그렇게 한다고. 왜? 있는 것만.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 새로운 합의하면 유효, 무효? 무효.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6번. 이런 거 잘 내는데. 자,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기억. 온천, 물은 토지 일부. 절대로 따로,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관습상의 물건 나오는데, 아까 관습상의 물건은 딱 몇 개? 세 개. 그 외에 간섭상의 물건 하면 OX, X. 또 나왔네, 니언.
미등기 건물 양수인. 등기 무허가는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양수인은 절대로 법률상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이건 X. 역시 자 지역주민이 관련 법령에 따른 걸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들이 배타적인 관습상의 공연이용권은 인정된다. OX. X.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그 여러분 그죠? 요거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신축 요거 잘 내죠. 무단 신축 하면은 갑은 을에게 몇 개 할 수 있노? 두 개 됐습니까? 갑은 을에게 뭐 갑은 누가에게? 을에게 토지 반환 건물 철 반환을 인도라고 한다 이거 건물 철거 됐습니까? 뭐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갑이 무단 신축했고 병에게 매매 미등기 해도 그럼 이런 경우에 그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여기서는 소유자냐 아니냐 그거 가리지 않고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건 누구? 병. 그래서 요거는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을에게는 안 되고 빨간 거 했을 때는 누구한테만? 병에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기서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자, 무단 신축 후에 누구에게? 병에게 임대 했을 때 됐습니까? 자,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는 토지 반환 건물 철거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자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는 뭐만? 퇴거만 뭐만? 퇴거만 할 수 있고 뭐 반환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철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죠 7번 그 다음에 또 물권적 청구권 자 7번에 1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태풍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그럼 상대방의 잘못 귀책 사유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틀린 것 1번부터 보는데 어떤 자 123페이지에 몇 번 7번, 1번 갑니다. 어떤 자가 물권의 행실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청구권이 발생한다. 맞죠? 예. 그 다음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은 뒤 그 건물을 제3자에 판 경우 자, 건물을 팔았다 누구에게? 제3자에게 물권 신축자가 청구권의 상대방이다. OX, X. 그러면 그 제3자가 미등기일지라도 누구에게? 제3자. 꼭 기억한다. 물권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 따로 있다 없다? 없다. 자,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물권적 청구권은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4번 해설해라. 해설해라.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고 해설해라 권원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 금방 뭐랬노? 권원에서 점유하고 있는 자 다른 말로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자 그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지상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미등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말 하면 그건 정당한 점유자지 정당하게 내 물건을 지금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 빨리 4번은 봤을 때 그게 머릿속에 팍 돌아와야 된다고 그게 안 들어오면 이제 미치는 거지 4번은 어떻게 표현한다?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하면은
임차인 전세권, 임차인 지상권, 뭐 미등기 매수인 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하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8번은 이거 시험에 잘 안 되는데 여러분 요거는 자 8번은 여러분 재단법인 설립 요거는 재단법인 설립 금방 모르죠? 다시 이런 법률 규정에 의한 설립이라고 그래서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재단법인은 언제 재단법인 설립 시 만약에 출연재산 부동산을 가지고 재단법인 설립했을 때 그 부동산이 언제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냐 하면은 재단 설립 등기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안 해도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자, 부동산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 이 부동산이 재단법인 으로 귀속 되는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법인을 만든다? 만든다고 예를 들면 어땠습니까? 뭐 A라는 재단법인을 만든다. 언제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는가?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 어느 거? 재단법인. 이건 뭐 원래는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지금 한 30번 시험 쳤는데 두 번인가 시험 문제 나왔다고? 몇 번? 그러니까 이 총칙에 있는 건데 우리 시험 범위 아니란 말이지. 근데 부동산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근데 사법시험이나 다른 데는 나오지만 그럼 언제 이게 그 법인 A 재단법인 재산이 되느냐 하면은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에 그러면 재단법인 설립 등기 시에 무슨 법인의 재산이 되고 재단법인의 재산 그럼 등기부에는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노? 갑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등기 안 해도 이전 등기 안 해도 누구 부동산이다? 재단법인 부동산이다 말이지. 근데 이제 이 재단법인이 이 부동산은 그럼 부동산에는 여전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노? 갑 이름으로 돼 있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재단법인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뭐 하려면은 대항하려면은 무슨 등기까지 이전 등기까지 몇 개 돼야? 두 개. 누구한테 대항하려면은 제3. 그냥 이 부동산이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든다. 부동산으로 재단법인 설립한다. 그럼 이 부동산은 언제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는가 하면 무슨 등기 시 설립 등기 시지만 근데 그러면 여전히 부동산은 누구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제3자에게 뭐 하려면은 하려면 무슨 등기까지 돼야 이전 등기 몇 개 두 개 설립 등기와 이전 등기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럼 거기에 8번은 핵심 단어가 어디다 동그라미 제3자 동그라미 완전히 그게 핵심 단어다. 제3자가 뭐 완전히 그치 무슨 등기까지 돼야 이전 등기 그럼 제3자가 없으면 언제 설립 등기 시 2번 이렇게 답이 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3자가 아니면 언제 재단법인의 재산이 되냐 하면 무슨 등기 시 설립 등기 시 그 다음 제3자에게 뭐 하려면은 대항하려면은 제3자에게 완전히 제3자에 대한 완전히 귀속하니까 요거는 뭐 이전 등기까지 돼야 된다고 몇 개? 두 개 그럼 그냥
재단 법인을 가지고 부동산 만든다, 언제, 설립 등기 시, 이전 등기 안 해도. 근데 제3자에게 완전히 하면은 뭐, 이전 등기까지. 지금 됐습니까? 예. 뭐, 잘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등기해야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등기하는 걸 가지고 내겠습니까? 등기 안 하는 걸 가지고 내겠습니까? 등기 안 해도 되는 거. 어느 거?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하고 됐습니까?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완불함 하면 그건 소멸. 하면 저당권은 말소 안 해도 어떻게 하고? 소멸.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땡. 기간이 만료하면 용익물권은 자동적으로 뭐? 소멸.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런 거 혼동. 뭐, 그지? 그런 거 이제 기억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9번 봅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해당하지 않는 거. 다시 뭐? 등기하지 않아도 해당하지 않는 거. 뭐 해야 되는 거? 등기해야 되는 거. 1번, 무슨 시효?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해야지? 등기.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 10번, 등기 요하지 않는 거. 말 그대로. 어느 거? 경매, 상속, 신축. 그 다음 뭐? 세계,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 뭐. 그럼 등기 추정력 1번 한번 보면, 옳은 거. 여러분, 부적법 말소,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그게 핵심이다. 1번.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소멸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다. 뭐? 소멸이 핵심이다. 소멸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다. 소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소멸의 추정이 인정되지 않. 그래서 아까 좀 문제풀이는 뭐가 핵심이다? 국어와 쟁점. 그럼 그 1번 11번에 1번에도 부적법에 말소된 등기 끊고 그 다음에는 뭐 소멸이 추정되지 않는다다.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 소멸. 그 다음에 2, 3, 4 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아, 예, 틀렸죠, 그죠? 예. 등기부상, 당사 사연 등기의 추정력 원용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에 3번 조심해야 됩니다. 3번 왜 틀렸노? 점유의 추정하는 거, 동산일 때만 그렇다. 점유의 추정이 아니고 어디에? 등기의 추정력. 조심해야 된다. 점유 추정하면 앞에 뭐가 와야 되노? 동산. 그럼 부동산 하면 뭐가 와야 되노?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와야 된다. 아까 자, 문제풀이 뭐가 핵심 단어? 국어와 쟁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그지? 꼭 기억해야 된다. 부동산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노? 등기 추정력. 점유 추정력 하면 무슨 산? 동산.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가? 여러분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보존등기는 최초라는 걸 추정합니다. 무슨 초? 최초. 그 다음에 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도 자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다. 뭐 인정되지 않는다. 등기의 추정력 자 등기의 권리의 추정력 인정된다가 아니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존등기에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보존등기는 자기가 최초라는 것만 추정하지 그 사람이 권리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추정력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특별조치법 나오면은 무조건 추정된다. 깨지는 경우는 없다. 무슨 조치법? 특별조치법 에서는 깨지는 경우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 다음 12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여러분 그죠? 요거 가등기 넣으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뭐 가지고 풀어? 아니 국어 쟁점인데 뭘 가지고 푸냐 여러분 배운 거 가지고 뭐 가지고 푼다? 배운 거 자꾸 배운 거 가지고 풀면 60점 받는다 근데 배운 거 가지고 안 풀고 내 머리 가지고 풀면 60점 못 받는다 자꾸만 일단 문제가 나와서 배운 걸 연결시키려고 노력해야 되게 배운 걸 뭐 시키려고? 연결 배운 걸 뭐? 연결 그럼 몇 점 받는다? 60점 이상 받는다고 근데 배우긴 배웠는데 내 머리 가지고 풀면 50점 받는다고 여러분 머리에 든 거 가지고 풀면 무조건 60점 넘게 가거든 근데 배운 걸 가지고 연결시키면 60점인데 배운 걸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내 머리 가지고 풀면 배운 걸 어디에 맡겨놓고 전당포 맡겨놓고 막 푼다고 여러분 보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여러분 가등기 나오면은 가등 민법 등기법에는 가등기 꼭 내고 민법에서 가등기 나오면은 자 민법은 가등기 일단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 하면은 한 경우 딱 요 두 개다 순위 가등기 시 순위 또는 가등기 시로 소급 요거 뭐만 순위만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됐습니까?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그다음 또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소유권 취득 시기 또 같은 말 한번 써라 같은가? 그렇지 실체법상의 효력 실체법상의 효력은 언제 본등기 시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요거는 소급하면 OXX, 그지? 요거 잘, 요거 기본.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가등기 할 수 있는 권리는 뭐? 시정. 시기부 권리와, 정지조건부 권리. 그럼 거꾸로 무슨 부와, 종기부와 해제조건부 권리는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걸 해보라고. 그럼 딱 이런데 선생님 네가 해줘 이러거든.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하면 선생님 네가 해줘. 안 해준다.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그죠. 이 강의를 어떻게 보면 하기 시작된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뭐 조금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이거든. 선생님은 딱 와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때 늘 자습만 했습니다. 공부는 재군들이 하는 거야. 알겠지? 하고 오늘 자습. 다음 주에 와갖고 제목 한 몇 번 딱 적고 오늘 자습.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아 절마 저거는. 오면 무조건 자습이야. 진짜 선생님 편안해. 가르쳐 주는 거 없이. 그때는 이제 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적으로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때 학원 다니고. 그 좀 있다가 이제 전통이 딱 정권 잡고 이제 재학생은 가요 금지, 학원 금지 이런 거 했거든. 그 전까지는 막 학원 다니고. 그럼 또 가요하고.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배우니까 뭐 어떻게 모르겠더라고.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 선생님은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거지. 근데도 서울대 가는 아이들도 많더라고. 그때 우리 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 저는 이제 재수했는데 재수하면서 참 많이 배웠다고 학원 가가지고.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니까 무조건 자서. 공부는 누가 하는 거다? 내가 선생님이 해주세요 이러냐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게 진짜 그러면 요거 하면서 요 가등기 무슨 역 없다 추정력 없다 그럼 가등기 본등기 했을 때 두 개 요거 잘 내고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시급부 권리와 정지 조건부는 가등기 할수 있다. 그 다음 또 요 네 번째 요거 잘 내는데, 가등기의 이전 등기 할수 있다. 그럼 가등기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의 부기 등기로 한다고. 그럼 이전 등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의 가등기 할 수 있다. 예. 됐습니까? 여기서 출발한다. 그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있다. 이전한다는 말은 두 가지다. 이름이 바뀐다고. 이름이 바뀌어야 가처분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 이전한다는 말은 이름이 바뀐다. 뭐가 바뀐다? 이름이 바뀐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은 청구권이 발생한다. 여러분, 청구권이, 권리에 관한 청구권이 발생하면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 등기는 무슨, 소유권 이전은 뭐 주, 소유권 이외의 이전은 뭐 부기. 소유권 아니잖아. 이전 부기. 그럼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무슨 등기 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 있고, 이름이 바뀌니까 무슨 처분, 가처분. 여기서 출발한다고. 그러나 요거 할 수 있는데, 근데 본등기 금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는 이름, 자, 가등기에서 본등기 합니다. 가등기가 을, 본등기 해도 누구? 을이지. 그래서 됐습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한다 못한다? 가처분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안 바뀌겠니까? 이름이. 그렇지. 그거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후, 가등기 후. 자, 그럼 요거. 여기 칠판에 건 기본이 돼. 이거 100% 알아야 된다. 이거. 1번 갑이 소유자인데 2번 을 가등기 했다고. 여러분, 가등기가 되어 있어도 본등기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갑이 3번 본등기가 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처분했다고. 이걸 뭐냐면은 누가 처분했노? 지금 갑이 병에게. 그죠? 이걸 가등기 후 물권 변동 이렇게 한다. 가등기 후 물권 변동 발생한 경우,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발생한 경우, 본등기는 누구에게 행사해야 되냐? 누구? 갑. 해야지, 발생한 경우, 본등기는 누구? 양수인을 상대로 청구하면 OX, X. 누구? 양도인을 상대로 청구.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된다, 요거. 누구? 갑. 요 양도인. 양도인을 다른 말로 가등기 당시,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명의인. 을 상대로 청구. 꼭 기억한다. 요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2번 본다. 125페이지에 12번. 옳지 않은 거. 자,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등기는, 여러분 우리 가등기 할 수 있는 건 등기부에, 표제부에는 가등기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갑과 을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권리질권. 그러면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그럼 12번에 2번 틀렸지.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OX, X. 자, 3번 갑니다. 가등기하면 본등기가 되더라도 끊고, 본등기의 물권 변동. 자,
자, 본등기 했을 때 아까 두 개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인지 순인지. 물권 변동은 뭐? 본등기 시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뭐한 때? 본등기한 때.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건 뭐가 소급하노? 빨리 순이. 그 다음에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 절차에 승낙 의무가 있다. 됐습니까? 예, 요런 거.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후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제3자는, 이전 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회복자, 요런 회복 당시의 소유자. 무슨 당시의 소유자? 회복 당시의 소유자 하는 거. 가 무슨 방이다? 상대방이다, 요거. 가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을 때, 됐습니까? 불법 말소되었을 때 회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그 이후에 무슨 당시? 회복 당시의 소유자. 자, 그 다음에 승낙 마친 제3자는 회복 등기 승낙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어쨌든 요 제3자는 회복 승낙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청구권과 소유권 이전 청구, 그 등기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청구권으로 어떻게 한다? 보아야 한다. 자, 요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뭐 등기법 시간에 아마 선생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요렇게 그 요거 요 여기 있는 거, 가등기는 민법에서 여기 있는 거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하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옳은 것.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